자, 이번 시간에는 특수부문의 몇몇 특수부문의 능동태를 수동태로 전환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여러분, 능동태가 명령문일 때. 여러분, 명령문은 뭐부터 시작하죠, 여러분? 동사 원형부터 시작하죠. 자, 우리 여러분, 선생님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를 주어로, 동사를 BPP. 주어는 by 플러스 목적격. 이게 수동태로 전환했죠, 그죠? 근데 명령문은 누가 안 보여? 주어, 유가 안 보이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명령문은 조금 다르게 하는데, 자, 여러분 생각을 해봐. 명령문 뭐부터 시작해야 될 조건?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죠. 이해겠습니까? 그래서 자, 여러분 명령문 수동태는 능동태, 동사, 목적어 이런 문장을 명령문, 수동태로 붙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앞에다 뭘 써주면 돼요, 여러분? let을 써줍니다. 뭘 써준다고? let. 오케이? 네. 그리고 목적어를 그대로 목적어 써주고요. 동사만 BPP형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네. 다시 명령문 목적 시작 항상 동사 원형. 그래서 얘도 구세를 맞춰주기 위해서 앞에 뭘 써주고? let을 써주고요. 됐니? 목적어는 그대로 동사의 BPP 수동태. 됐습니까? 선생님 이런 문제가 왜 나옵니까? 이제 우리 뒤에 이제 오형식 구조 준동사에서 또 배우겠는데 여기 이때 let은 여러분 사역동사예요. 사역동사 목적어 목적보 누가 온 거예요, 여러분? BPP 동사 원형 부정사 온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 요거는 아직 준동사의 개념이나 오형식 구조가 딱 와닿지 않는 친구들은 뒤에서 다시 한번 강의를 할 거니까 그때 좀 참고하도록 합시다. 됐니? 지금은 공식처럼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do, 해라, 뭘, 그것을, 즉시. 됐니? 이거 명령문이지, 그치? 동사 원형 시작하니까. 자, 이걸 수동태로 치면 앞에 뭘 써줘라? let을 써줘라. 됐니? 목적어는 그대로. 동사를 뭘 바꿔줘? BPP. 오케이? 네. 나머진 그대로. 됐습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하여금 행해지게끔 시켜라.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요. 오케이? 나중에 여러분, 우리 준동사와 사역동사를 배우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사역동사 목적어, 목적보호자의 동사, 원형이 오는 구조인데, 우리 아직 이걸 안 배운 친구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니? 네. 자, 부정명령문일 때 한번 볼게요. 자, 부정명령문은 여러분, 우리 명령문 앞에 don't나 never를 쓰면 부정명령문이 되죠. 되겠니? 똑같아. 부정명령문을 앞에다 don't나 never는 그대로 써주시고요. 되니? 명령문의 수동태라 뭘 써줘라, 여러분? 사역동사 let을 써주고. 됐습니까? 네. 뭐를? 목적어는 그대로 목적어. 동사를 뭘 바꿔줘? BPP. 되겠어요? 그래서 그 돌을 건들지 말아라. 됐니? 또는 let 그대로 써주고 the stone 동 우리 아직 별 건데 여러분 준동사의 부정문은 준동사 앞에 not을 써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다가 not be touched 이렇게 써도 돼요. 이해겠습니까? 우리 이건 여러분 오형식과 준동사의 성질을 배운 친구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아직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나중에 또 한번 강의를 할 거야. 일단은 공식으로 기억해보자. 어떻게 한다? 자, 동사 원형 명령문을 수동태로 볼 때 앞에다 뭐 써주고? 사역동사 let을 써주고 괜히 목적어는 그대로 써주고 요 동사를 뭘 바꿔줘? BPP로 써줍니다. 오케이? 왜냐하면 문장 구조상 목적어랑 목적보는 주어, 동사의 관계에 있습니다. 역시 오형식 구조와 그리고 수동태와 미안합니다. 사역동사와 준동사의 관계를 아는 친구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뒤에서 다시 한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님? 네. 네.